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 엄마는 이 사주를 다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려고 그래. 아, 왜요?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래. 네. 뭐지? 부모님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 있어요? 네네. 누구야? 엄마, 어머님이요. 그치? 네.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나 봐. 아. 불쌍하다고. 저가요? 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좀, 이거는 네. 나는 이게 신으로 이렇게 실리는 대로만 얘기해 주는데, 네. 그래도 미안하고, 불쌍하다. 그래, 본인은 이 사주는 사실 그래서 집을 좀 일찍 나와야 되는. 아, 맞아요, 맞아요. 우와, 소름. 집을 일찍 나와야 되는 사주야. 아,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그러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네. 내 의지하고는 좀 틀려지는 부분이 많아. 그지? 먹으면 그 먹은 대로 가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눈물이 나올 때가 되게 흘러보냈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집을 일찍 나와야 되는 사주고 엄마가 결혼을 했으면 사실은 이 나이라고 해도 사실은 일찍 뭔가 한번 했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결혼에 준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저는 사실은 근데 일찍 나오질 못했거든요. 언제는 몇 살이 나왔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집에서 은둔 생활을 했거든요. 엄마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밖으로 사회활동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한 서른쯤? 아, 이 29살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가 남편 소개받아서 바로 결혼해 버렸어요. 잘하셨네. 근데 사실은 원래는 본인은 조금 뭔가 뭐 내가 손이 떨리지 갑자기. 왜 그러죠? 어머니가 아까 딱 그게 벌써 딱 들어오더래. 막그왜이막 이렇게 손을 바들바들 이렇게 떠내 막.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렇게 마음의 짐이자 한이 이렇게 있는 건 어머니, 엄마가. 나도 이게 보면은 점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탁탁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근데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렇고 사실은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생, 마음의 고생. 네, 맞았죠. 을 많이 한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와서 소개받아서 바로 결혼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도피야, 이게. 뭔가 안정되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 보호해준다는 이런 게 강했던 거지. 그쵸. 손 이렇게 펴봐요. 손만. 거기서. 손바닥만. 이쪽. 근데 사실은 엄마는 우리 같은 이런 무당 쪽이 아니라 사실은 네. 몰라 교회 이 십자가 소리가 나와. 아,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래.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는데 네. 십자가 소리가 먼저 나와. 네.
잠깐 다녔었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 그러니까 집안에 목사가 있을 정도면, 네.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딱 봤을 때는, 네. 이제, 이 본인 거를 보려고 하니까, 네. 딱 십자가가 먼저 보여. 저는 근데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네. 이 종교라는 거는, 네. 사실 집안, 이, 내력이 있잖아요. 네. 뭐 스님이 나오는 집은 스님이 또 집안에 계신 분이 있고, 네. 이렇게 목사님이 계신 분들은 또 목사님이 계신 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인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하나씩 나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사실은 엄마는 내가 이름을 못 하니까 그냥 엄마라고 네. 하는 거야. 네. 엄마는 사실은 올해 이동이 들어와 있어. 작년에 뭔지 모르겠는데 돈을 좀 많이 까먹었다 소리가 나오고, 올해는 근데 또 좀 이동. 뭐 뭔가 터전을 이동하든지, 장사하는 데가 좀 저기에서 좀 뭐 좁혀가든지, 이렇게 뭔가 이동이 보여요. 전, 말씀드릴까요? 네. 네. 그 작년에 네. 가게를 이제 원래 과일 가게를 하다가 업종을 바꿔서 카페로 바꿨거든요. 그 바꿔서 지금은 줄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네. 작년에 그거 해서 돈 벌었어요? 아니 저 시작했으니까 돈을 깠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에 네. 돈 좀 까먹었다고.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까먹은 거고. 근데 네. 희한하게 올해 뭔가가 또 이동이 보여. 그래요. 예. 네. 이동을 한다.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옆으로만 가도 이동이에요 그거는. 또 꼭 내가 영업장이 아니고 네. 집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수가 들어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올 엄마 같은 경우는 올 한 7월 달 이렇게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이 돼. 아 그래요. 금전도 좀 들어온다 소리가 나.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네. 좀 밝은 색을 입고 다녀 옷을. 아 그럴까요? 왜? 아니 사주에서는 또 검은색 옷이 좋대서.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사주에서 무슨 검은색 옷을 좋아해? 저 검은색 안 좋아해요. 안 그래 좋아하는데 좀 입을 하더라고요. 밝게 입어 밝게. 아 네. 왜냐면 네. 되게 무거워 보여.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몸이 무겁다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자체의 분위기나 기운이 되게 무거워 보여. 밝은 색으로 네. 좀 산뜻하게. 그것도 본인의 기운이 바뀌는 거야. 네. 내 기분 전환처럼 네. 여자들은 머리 자르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 그렇지? 네. 네. 옷도 사가서 새로운 옷을 입으면 기분 전환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그렇게 좀 뭐가 필요해 좀 변화. 전환이 되고. 맞아요. 그리고 돈은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 쭉 벌을 수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요. 근데 사실 본인은, 일확천금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이런 벼락 같은 운은 아니도, 네, 네. 노력하는 만큼 벌 수 있는, 네. 그런 운이야.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봐드렸으니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동수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카페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해낸 건 아니라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있는데 제 진로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를. 아 하나는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는 타로고요. 또 하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가수 꿈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는지. 아, 3번 가수 꿈 땡. 땡이에요? 아, 왜요? 아. 근데 네. 그림하고 타로는 매치가 돼요. 두 개 다. 아, 그래요? 아. 왜? 타로도 그림이잖아. 네. 그죠? 네. 그리고 타로 안에 있는 게 그림이고. 네네네네. 그림이 타로고 타로가 그림이고. 네. 그래서 두 개는 매칭이 되는데 네. 이건 땡. 아 그래요. 아주 많이 땡.
아, 진짜 안 맞나 봐요. 근데 사실은 본인은 좀 요런 거는 맞아요. 요 요런 쪽으로 가는 건 아, 그림. 예를 들어서 타로하고 네. 사주가 있으면 사주는 글로 푸는 거고 타로는 그림이잖아요. 네. 그림은 맞아. 그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조금 그거는 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나는 80점을 줘요. 이따가 이 이따가 이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그래서 그게 새로운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아, 그게 이동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럼. 어떻게 이동될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한 회사에서 네. 부서가 옮겨져도 이동이에요. 아, 약간 조금 더 비율이 바뀐다. 그렇지.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그렇게 보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타로는 좀 같이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좀, 본인은 왜 좀 4차원적인 성격을 좀 좀 그래요. 바꿔야 돼요. 아, 바꿔야 된다고요? 좀 너무 너무 이렇게 이게 보면은 너무 신중해. 그러니까 너무 진중하다는 거야. 뭐 하나 보면 아 웃으면서 넘어가도 될 일을 저게 막 파헤쳐 보는 거야 막 혼자. 아, 파헤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돼. 아 맞아요.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초년의 고생이 있고 이제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10년, 11년 정도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또 궁금한 거.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는데 잘 계시나요? 어머니가 잘 계시냐 안 계시냐 잘 계시면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알려주질 않겠죠. 잘 안 계신다는 얘기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사실은 원지구 한이 많이 져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거나 내가 살해생전에 뭔가를 잘못을 많이 하고, 또한 이 부모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은 제사부터 해서 이렇게 되니,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잘 계시면 저한테 안 오겠죠. 네. 와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그렇겠죠. 뭐 살아생전에 그런 말들을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엄마는 성향이 굉장히 이제 파괴성, 폭력성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랬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에서 내려놔요. 예전에 지난 거잖아 이제. 네, 저는 이제 용서는 하죠. 엄마가 그럼. 지금 있다면은 그래야 좋은 데로 가시고 좋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저에 대해서 뭐 그때 살아 있을 때는 원망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저에 대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용서를 해줘 어머니가. 네, 그러면은 괜찮다. 네. 괜찮아져요. 그게 뭐예요? 죄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지금 보니까 막 때려보시고 던지고 막 그래요? 지금요? 아니 뭔가가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생전에 네 그렇죠. 막 때려보시고 막 하고 막 그랬나 봐. 막 뭐 이렇게 왜 지금도 이렇게 보니 막 머리끄댕이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알려줘요. 네. 뭐 이렇게 되게 확 잡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어머니는 한번 조만간에 묘자리라든 아니면 저기든 납골이든 한번 그런 거는 좀 내 부모니까 그래도 하시면 좋아요. 그건 철륜이야. 어쩔 수 없어. 성공하면 해드릴게요. 그건 없어. 예? 해줘야 네. 성공이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공하면은 해드릴게요가 있어요. 요즘 돈 많이 써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가서 뭐 진짜
술한 병을 올려놓고 인사를 하더라도 아, 그 그렇게 정도는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 그럼요. 정도는 할수 있죠. 그럼 그걸 그게 본인 마음이고 본인이 엄마에 대한 살아생전에 원망이든 미움이든 이런 거를 그냥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아, 그건, 푼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드리라는 아, 뜻이야. 그건 할수 그러면은 있어요. 본인도 편해져요, 더. 네. 아직도 본인은 한쪽 마음이나 이런 데는 이 응어리가 있단 말이야. 푼다고 풀어도 그게 잘. 그렇지. 그게 안 풀어져. 이게 왜냐면 이게 성장 과정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딱 봤을 때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또 아, 저 여쭤봐도 되나요? 예. 아버지가 잘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다 성함만 좀 적어보세요. 저희 아버지요? 예. 나이 하시면 나이 하고. 20? 50일. 왜? 잘못 적었다. 이분은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여자 같은 성격, 내성적. 이분은 잘안 보여요. 아,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살아계신 분? 모르겠어요. 지금 생사를 알 수가 그러니까 잘안 보여요, 이분. 없어요. 지금 원래 같이 있다가 사이비 종교단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잘안 보여요. 네, 연락이 끊겼거든요. 나는 이게 이분이 살아있는 분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네. 잘안 보여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분? 이거 물어본 거예요. 며칠 전에 꿈에 좀 나오시던데 돌아가신 건지. 신랑하고 좀 알콩달콩 사세요, 이제. 웃으면서. 네.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좀 웃으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꼭좀 한번 해보고, 이거는 당장 알아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돈좀 벌면요. 그때는 알아봐야죠. 그래야 본인이 편하고, 변인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 자식들로 내려가도 또 자식들도 편해지는 거고. 위에 이게 엉켜있고 뭔가가 꼬여있으면 나중에는 못 제가 근데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산소가 없거든요, 사실은. 뿌리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예. 근처 가서라도 놓고 하면 돼요. 아, 근처라도 괜찮나요? 네, 그거 뿌리면 제가 거기를,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한대 있잖아요. 네. 하기야 뭐 그때는 본인이 정신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별로 크게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차를 타면 기억을 잘 못해서 차도 멀어서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예. 가셔가지고 좀 한번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에 옷 밝게 입고 다니시면 좋아요. 네. 기운이.